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섬입니다. 오늘은 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눈이 아직 녹지 않았어요. 근데 그 또 내일 또 눈 온다 그러더라고요. 눈 오면은 내일 또 여기서 뭐 하나 먹을게요, 여러분들. 눈발 휘날릴 때. 일단은 오늘은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추장 불고기 예전에 흥섬이 만들어 먹지 않았나? 아닙니다. 고추장 불고기 비스무리한 걸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뭐 두루치기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근데 하지만 두루치기는 고추장 불고기는 순수 앞다리살로 하는 고추장 불고기는 제 기억이 처음입니다. 자, 일단은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고기 700g 기준으로 넣겠습니다. 하나, 둘. 자, 세 스푼 넣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사실 레시피를 어디서 본게 아니고 제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리 짬밥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좀 감으로 만들게요. 뭐한 스푼 이렇게 듬뿍 넣을게요. 마늘 많으면 맛있으니까. 그리고 대충 고기 잡내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 이때쯤 미림이 등장하죠. 지금 이 깊은 맛을 내는 재료들은 다 들어갔거든. 이때 이제 서브로 보조로 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수 있는 맛술 한 스푼.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의 메인이죠, 메인. 고추장. 자, 해찬들. 고추장. 요거도 한 2스푼? 2스푼 반?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추장을 괜히 많이 넣었다가, 완전 그냥 고추장 비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추장은 2스푼만 일단 넣을게요.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거든요. 요리, 일부러 멋있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큐에 멋있게 만들려고, 이거를 한 번에, 한 큐에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고, 많이 넣었다 싶으면 빼면 되고,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고, 짜면 물더 넣으면 되고, 요리란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습니다. 양념을 이렇게, 잘 비벼주시고요. 자, 양념 다 됐습니다. 양념 옆으로 내려놓고, 자, 이제, 주 메뉴들, 주 재료들, 제일 먼저 넣을 거, 일단 양배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가, 이게 뭐 위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먹어야 됩니다. 일단 반개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간장 안 넣냐고요? 간장 넣어야 될까요? 왜냐면 이거 제가 지금 레시피 본게 아니라 제 감으로 하는 거라서. 간장 2스푼 넣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간장 들고 올게요. 이게 요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라서 그런 거예요. 발차가, 슬래퍼, 아우. 바닥은 눈밭이거든요. 눈을 왜안 치웠냐? 내일 또눈 오기 때문이죠. 자, 간장. 간장 하나, 둘, 오케이, 끝. 완벽하다. 어쩐지 약간 물기가 없었어? 어쩐지 좀 물기가 없었어. 양배추 시원하게 깔아주고요. 양배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반 개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양파. 양파랑 양배추 파는 나중에 넣는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를 같이 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넣어도 되는 게 약간 일부러 크게 썰어요, 크게. 크게 썰어서 같이 넣어버리는 거지. 절대 귀찮아서 한꺼번에 다 넣는 거 아닙니다. 저만의 또 요리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설마 뭐 귀찮아가지고 제가, 손실 입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하는 김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케이. 의견 반영해서
대파는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대파는 마지막에 넣는 걸로. 저 내일부터 학교 가야 돼요. 계절학기 들으러. 예. 내일 모레 32살인데 아, 아직 학교를 졸업 못했네. 내가 봐도 좀 노답이네. 유튜브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 새끼 뭐 학교 아직 졸업 못했어? 노답이야? 등록금이 아깝다. 4년 장학생입니다. 예. 등록금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등록금은 예. 안 아까우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스, 부탄가스 안에 대파 넣는 거 하나 들고 올게요. 아니요, 가스석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농협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농협에서. 농협 장학생 1기입니다. 시원한 데서 방송하시네. 잠깐만. 자, 이거 돼지 목, 앞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 700g. 시원하게 잘라왔고요. 근데 고기가 그 사이에 약간 얼었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긴 한데, 예. 그러면 또 손 씻으면 손 시렵거든요? 위생 장갑을 끼고, 고기 이거 9,000원이요. 앞다리살이라서 좀 저렴하게 끊어왔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놨는 양념. 부족하진 않겠지?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는데, 많으면 짜. 아, 차가워. 아, H3 누런 종이님 반갑습니다. 아, 역시 팬 얘기를 다르니까 좀 뭔가 좀 멋있네요. 일단 양념은 고기에만 많이 묻혀놓으면 돼요. 야채는 어차피 생으로도 먹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마늘 넣었습니다. 물 좀 넣어주라고요? 아,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 음식 상식으로는 양파랑 이 양배추에서 물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아이, 고기가 얼었다. 이거 날씨가 영하라서 생고기 사는데 냉동고기 만들어서 먹게 생겼네. 안 됩니다. 여기서 물 넣어버리면 예, 그 여기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좀 뻑뻑한 것 같은데 해서 여기다 물을 많이 넣어버린다. 그 양배추랑 그 양파에서 나오는 물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배추랑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양배추 뭐 많이 먹으면 좋지 뭐. 네. 자, 이거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내려놓을게요. 과연 근데 이 날씨에 이 돌판에서 화력이 좀 될런지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바람도 좀 안 불고 좋네. 양이 엄청 많아 보인다고요? 다행이네. 양이 많아 보여서. 왜냐면은 또 흥삼이 왜 이렇게 요즘 조금 먹냐, 시몬의 먹방 BJ가 그거밖에 못 먹냐 이러시는 분들 또 소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면은 저는 개이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돌판이랑 화면이 삐딱해 보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햇반 하나 돌려놓고 올게요, 여러분들. 햇반 하나만 돌려놓고 올게요.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근데 잠시만.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지금 좀 섞어줘야 된다. 양배추만 다 타겠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뚜껑도 없고 양파랑 이거는 너무 많고.
호일이 있으면 살짝 덮으라고요. 그럴까? 양배추가 살짝 눈밭으로 튕겨나가네.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호일로 약간 덮을까? 물 넣으면 안 돼. 물 넣으면 양배추에서, 양배추랑 양파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이거 홍수돼요. 홍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있겠죠. 제가 요즘에 밖에서 방송을 안 하던데 약간 조용하면서도 좋으면서도 약간 시원섭섭하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쟤 살아있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걱정했는데 하면서 약간 내랑 좀 정들만큼 정들었거든. 가만 냅두라고요? 그럴까? 이거 호일로 덮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삐키는 거 방에 다지 그러셨어요. 이게 돌판이라서 괜히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좀 사고 날까봐 호일로 덮어야겠다. 왜냐면 이게 또 야외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이런 응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손 뒤거든? 밥만 덮으라고 시각기 효과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 짜자잔 하고 깠을 때 약간 그게 있거든요 효과가. 또 이제 썸네일 보시면서 뭐야 저 새끼 저거 뭐 만드는데 저거 지금 뭔데 저 덮어놓은 거 뭔데 이러면서 들어오셔. 왜냐면은 방제에 메뉴가 없거든. 소리 좋다고요. 다행이다. 덮으니까 바로 지글지글 거리네요. 맞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캠핑 팁들입니다. 겨울에 또 야생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팁 드릴게요. 이게 막 했는데 잘 안 된다, 화력이 약하다, 뭐 하다 하면은 호일로 덮어버리세요. 됐어. 여기 일단 한번 저어줄게요, 중간에.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추우니까, 이게 빨리 안 되네. 이거 은박지로 덮었는데도 좀 뭔가, 그게 없네,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 고기 국내산입니다. 앞다리살. 자, 여러분들 내일 학교 가는데 하필이면 수업이 졸업하려면 들어야 되는 영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돼요. 저 영어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어 수업이 뭐 팀을 짜가지고 같이 영어 스피킹을 하고 수업 시간에 수시로 옆에 있는 학우들이랑 같이 My name is 철수. How do you do?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수업인 걸로 아는데 내일 모레 32살인데 할 수 있겠죠? 어. How old are you? No comment. 큰일 났어. 내일부터 이제 깝깝하네. 자, 일단 한번 다시 또 뒤집어서. 아, 뜨거워라. 열기는 확실히 확 나네. 학교에서 돈 내고 수업 듣는 건데, 거기에 또 가외까지 해가지고, 강남 해커스 학원까지 끊으라고, 강남 영어학원까지. 그럴 거면은, 학교에 돈 내고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하나 듣는데 27만원인데, 3주 동안 배우는데, 교수님은 잘 가르쳐 주시겠지. 아, 근데 그런 것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팀플로,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영어 발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왠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겠지. 아, 예, 두영 씨, 이제 선배님도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 때처럼 아, 예, 누구 선배님, 예, 요즘 바쁘시죠? 취업하셔야 되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요즘에는 이래요. 제가 다녀봤잖아요, 1학기 때. 두영 씨. 두영 씨는 그거 자료 조사했는 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그런 거 없어요. 답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 열심히 다녀야 돼요. 요즘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지? 아, 근데 막 보니까 그 강의 계획서에 보니까 막 뭐 많더라고. 뭐 팀플도 있고 뭐 조별 과제도 있고 뭐 개인 발표도 있고 막 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수업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졸업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불은 너무 약한데? 되나 이거? 이거 봐. 근데 좀 하얗다고? 아니, 여기 고기는 빨간데 지금 아직 양배추랑 이런 데서 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좀 덮어 놓을게요. 여기 눈이 묻었네? 랩 씌워놓고 10분 넣어놔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호일을 한 겹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일 이거 과투자인데? 십자가로, 크로스로. 한 번만 뒤집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타는 냄새 나는데? 무건수행 양치님, 반갑습니다. 오, 이제 약간 물 나오면서. 그렇지. 근데 약간 눌러붙잖아? 한번 뒤집어줘야 돼, 이거를. 아우, 양파 하나 떨어졌다. 아우, 양배추 하나 떨어진 거는 눈밭에 떨어진 게 아니니까 다시 올리고. 당면 넣어도 맛있다고. 근데 제가 잡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당면 같은 거 약간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리는 건 없는데 당면 먹긴 먹는데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양념은 이거 눌러붙노. 아, 양념이 눌러붙노. 고기는 안 익고. 되는 거 맞나 이거 이러가. 아, 써니 감자님 2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먹봤는데 기억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이거 양념은 이제 됐잖아. 양념은 이제 됐어요. 이거 다 빨개지잖아. 이제 점점 전체적으로 하얀 부분이 없어지면서 물 나오면서 퍼지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처음에 기름을 살짝 불렀어야 됐다고? 아, 양념에 그러면 식용유를 좀 넣을 걸 그랬나? 근데 여기는 물 나와서 괜찮고, 여기는 약간 눌러붙고 그런데? 여기가 화력이 센가 봐, 약간. 이제 조금 마음에 든다고? 아, 왜 나와서? 아, 뭐, 나왔는데 조금 마음에 들면 되나? 많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10분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10분은 아니고 한 5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은박지로 덮고. 진짜 고생한다고요? 아유. 제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저번 주에 일주일 전에 밖에서 숯불 한번 피우고 계속 야외 식당 다니고 방에서 먹고 막 이랬어요. 완전 초심 잃었다고 요거 오지게 먹었습니다. 제가 고생한다는 말 들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먹는 거 뭐 이거 가지고 고생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음식이냐? 고추장. 아, 야, 흥삼아. 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깜빡했다. 잠깐,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친구들이 있거든요. 얼었다, 씨. 대파도 얼었다. 대파 친구들 살짝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파 친구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요거 덮을게요. 눈이 올라왔네. 아, 이거 밥을 근데 눈밭에 놔두면 여기 눈밭이거든요. 밥, 오호유. 호일이 날아가 버렸네. 아, 호일 위에 밥을 올려놓으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되나? 약간 눌리면서 밥도 따뜻해지고 일석이조. 개이득이네요. 아, 여러분들, 싸우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제가 딴 거 부탁 안 드릴게요.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어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아, 이런 또 명언충이. 야, 흥삼아, 상추가 얼어버렸네. 물로 씻어놓고 여기 올려놓으니까 얼지. 따뜻한 물로 살짝 다시 좀 녹여올게요. 이게 얼어버렸네. 흥삼아, 조금 전에 유엔 사무총장 같았다고.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아, 이거 또 올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지금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상추 온단 말이야, 이거. 또 온다고. 상추 얼어버리면 이거 답 없어. 자, 이제 다 됐을 겁니다. 오픈! 오케이. 된 것 같다. 와, 연기.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네. 됐네. 됐다. 됐겠지? 된 거겠지? 다다다다다다다다. 나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흥삼이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래가 흥삼이 얼굴 안 보여가 왜 먹노? 아, 이거 진퇴양난이네. 불을 끄자니 음식이 올 것 같고, 이거를 불을 켜고 있자니 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됐다. 바람이 일로 부니까 되네. 요거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고추장 불고기 앞다리살로 만들었어요. 이거 빨리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눈밭이거든요. 여기 이게 눈이거든요. 이거 밥도 금방 식어요. 이렇게 놔두면 빨리 먹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게 흥삼인지 홍길이 형님인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지금 내가 자, 이제 여러분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이쪽으로 날려서 이게 김이 이쪽으로 좀 새고 있네요. 다행히. 오케이. 최순실 곰탕 먹방 할 때부터 본 시청자입니다.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제 방송 일주일 차에 한 건데, 네, 지금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 최순실 곰탕 먹방이 언제 한 거냐면, 제가 그때 항상 이슈될 때, 예, 검찰청에 찾아가서 그 곰탕을 사들고 검찰청 벤치에서 먹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제가 한 10달이일 때였는데, 야, 이거 먹방하면 대박이겠다 하면서 번거지 모자에 마스크 쓰고 가서 먹방을 했는데, 저는 한 솔직히 50달이 예상했는데, 그때 9달이었어요. 네. 네, 방송 7일차에 갔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차린 흥삼이의 먹방. 예, 네, 여기 다 이거 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들. 익긴 다 익었어요. 보시면은 양배추랑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아직 안 익었다고? 아니 익은 것 같은데요? 이게 조명 때문에 약간 하얘 보여서 그런 걸걸요, 여러분들? 이거 안 익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익었어요. 익었어, 여러분들. 이거 익었어요, 익었어. 약간 조명 때문에 하얘 보여서 그런 거야, 이거. 봐, 이런 데는 약간 이렇게 됐죠. 익은 것 같은데? 충분히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아, 해병대냐고요? 에이, 뭐 남자스럽게 그 뭐 다 지난 일 가지고 뭐. 해병대든 어디든 군생활 병역 의무 열심히 한 사람이 다 똑같지 뭐. 근데 흥삼아, 쌈장 있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쌈장 좀 두고. 아우씨, 추워. 아, 안 춥습니다, 저는. 비주얼이 아쉽다고? 이거 왜 이렇지? 왜 아쉬울까요? 저는 맛있어 보이는데, 되게. 자, 여러분들,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쌈장도 다 가져왔고, 익은 것도 다 익은 것 같아요. 불도 그래서 더, 혹시 몰라서 더 있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고기, 다 익은 거 맞죠, 여러분들? 고기랑, 이거랑, 양파랑 해서, 양배추랑 해서. 잠시만요. 김이 너무 많이 나네. 이거 불 좀 끌게요. 김이 너무 많이 나서 잘 안 보이잖아요, 제 얼굴이. 먹겠습니다. 반 딱 됐다. 쌈장 딱 올리고. 맛있다. 이건 마치 K2 정상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K2 안 가봤는데, 이 맛에 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악인들이. 아, 너무 맛있는데. 나도노 조아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쓰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 근데 밖에서 먹으니까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아린누님 반갑습니다. 아니, 야채랑 다 익었어요. 대파는 일부러 뒤에 넣었어. 너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아니, 이거 대파에만 안 뺀 거예요. 양배추 이런 데는 다 뺐잖아.
대파는 사실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빨가니까 초록색 효과를 좀 드리려고. 생각 미쳤다고? 바람의 신님께서 열풍선 80개로 통큰 팬클럽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억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찐님께서 별풍선 두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계획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반 하나로 저걸 어떻게 다 먹냐 보여드릴게요. 쌈 싸 먹을 때 밥을 요만큼만 올리면 돼. 그리고 고기를 무조건 많이. 그리고 야채들도 듬뿍듬뿍 넣어주고요. 그리고 쌈장 살짝 찍어주고. 근데 이게 쌈 너무 뭐 떨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예, 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때 제가 웬만하면 추천 타령 안 하는데 지금 4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추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간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는 그 비율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 맛있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적당히 간간하이. 아, 롯데 와플링께서 생각 감사합니다. 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흥삼이 초심 찾았구나! 흥태식이 돌아왔구나! 기때길 왜 만노? 초심 찾았는데. 초심 찾아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오셨네. 대반에 들어오셨네요. 내가 초심 찾아서 밥줄 끊기지 말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추천 즐겨찾기 정도 눌러주셨겠죠? 비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추워서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상한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하루 종일 따뜻한 방구석에 뒹굴뒹굴 하다가 요 잠깐 나와서 한 시간 밖에서 이렇게 먹는 건데, 밖에서 더 추운 데서 오래 계시는 분들 더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땡보죠, 땡보. 그리고 밖에서 먹으니까 확실히 더 맛있다. 그건 맞아. 고긴 돼지고기 앞다리살이고요. 9,000원어치고요. 700g이고요.
일일 일식 하시나요? 네, 오늘 초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일 일식 하고 있어요. 근데 살이 안 빠지네, 일일 일식에도. 엄청 배고픈 상태예요. 폭식에서 그렇다고? 근데 1일 1식이랑 간헐적 단식은 한 끼 먹는 대신 먹을 때 마음껏 먹는 건데, 원리가. 9,000원어치. 고기 9,000원어치. 뭐 양파랑 이런 거랑 뭐 양념장이랑 하면 한 돈 한 15,000원 안 될 걸. 통닭값보다 쌀 거예요. 일식에도 칼로리 조절 필수라고. 먹방 BJ인데 안 되겠네. 칼로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지. 밥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냥 밥이 햇반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 양 조절하고 있어요. 콜라는 안 드세요? 아, 예. 콜라는 몸에 안 좋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몸에 좋은 마실 거리를 준비해왔습니다. 헛개차. 여기 눈밭에 놔둬서 시원할 거예요, 아마. 육사빵입니다. 너무 고기만 많이 먹었나? 뭔가 야채들이 듬뿍듬뿍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야채도 조절을 잘해서 먹을게요. 또 이러다가 흥삼이 또 핑계대거든. 아, 고기 없어서 야채 못 먹겠어요, 이러면서. 이번 쌈에는 야채를 듬뿍듬뿍 넣어서 야채 먹는 속도도 맞춰서. 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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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로키님께서 별풍선 또 한 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 어차피 먹방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뭐 각종 지금 다이어트 이론들이 난무하는데 저한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먹방 열심히 해야죠. 최대한 먹고 최대한 운동 많이 하고 추천 195개요. 밥 볶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밥이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뭐 볶아 먹는 응삼아. 그냥 먹자. 밥은 다음에 볶아 먹자. 아무 의미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일일이씩 한다고 입방정 떨어서 그래요. 야, 추천 200개 넘었네요. 제 추천 200개 넘으면 히말라야 황정민 형님처럼 먹도록 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먹고요. 히말라야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싸우시지 마시고요. 와, 추천 200개 언제 됐지? 아, 차가워라, 씨. 아, 콧털이 없어서 잘 안 붙네, 얼굴에. 황정민 형님. 아, 차가워라. 괜한 입방정 떨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괜한 입방정 떨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얼굴이 시려운 것보다 손이 너무 시렵다. 근데 눈이 금방 녹네. 얼굴이 뜨거워서 그런지. 나도 노조아님 몇분만 오시게 감사합니다. 새로 요즘에 제가 보는 방송에서 배워오는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 조아님께로 다다다다다다다다아 좀 안 됐네. 다음에 잘하자. 다다다다다다다. 예. 다음에 잘하자. 다음에. 생방입니다. 아, 발수요, 근데. 3-4의 맨발이거든요. 왜 이렇게 야채만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와.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배부르면 100개? 나, 또, 수리님께서 배부르면 또 100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아니,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감사합니다. 깜빡할 뻔 했네, 리액션. 어, 배 좀 부르네요. 어우, 발 시렵다, 근데. 밥이 공깃밥도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밥 진짜 온팡지에 볶아 먹을게요. 계란도 풀고. 올프강 스테이크가 뭐예요? 저 몰라가지고. 이 날씨에 소주 먹었다가는 입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엄청 빨리 먹었다고요. 날이 날인지라
근데 원래 좀 빨리 먹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눈이 왔는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지만 초심 찾기 위해 성삼이가 한번 열심히 먹어봤습니다. 내일 또 눈 엄청 온다니까 눈 올 때 레전드 영상 뭐 녹화용으로라든 어떻게든 찍어서 한번 또 눈 오는 때 폭설 먹방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잠깐 NG 두 개로 했어야 돼. 방금 이렇게 했잖아.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